대파는 길게 4등분 한 다음에 작게 잘라주세요. 입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쪽파 사용하셔도 되세요. 꽈리고추는 꼭지 떼낸 다음에 반으로만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인당 5개에서 10개, 10개 이상은 드시면 배 아플 수 있으니까 10개 이하로만 준비해주세요. 엄청 쉽지만 맛있는 양념의 비법 알려드릴게요. 설탕, 그 다음에 간장, 그리고 굴소스, 그 다음 여기에 청주, 미딤 넣어도 되는데 청주 넣는 게 아무래도 더 좋아요.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맛있는 양념이 완성이 되거든요. 딱 이 세 가지, 아, 네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설탕이 녹을 정도, 설탕에 서걱거리는 소리가 사그라질 정도로만 양념을 잘 섞어주면 양념은 완성이에요. 본격적으로 조리해 볼게요. 팬 아직 불 안 올렸어요. 팬에 오일 두르고 대파, 다진 마늘 넣고 이때 불을 켜주세요. 중불이고요. 달달달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볶냐. 파기름이 딱 그 나오는 향이 있어요. 익은 파에 향긋한 향이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파가 나른해질 정도로 볶아주면 되세요. 파가 익으면요, 파기름 향이 나면 여기다가 다진 돼지고기, 다진 돼지고기 넣고서 달달달 볶아주세요. 고기에 겉면에 익은 색상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세요. 겉면에 익은 색이 나오면 우리가 손질한 꽈리고추 있죠? 넣어주세요. 여기에 이제 양념장을 넣어줄 건데 재료의 분량들이 다 맞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념장은 그냥 다 남김없이 다 넣어주고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볶냐면 고기와 꽈리고추의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볶으시는데 바로 이 순간 이렇게 잘 스며들 때까지 볶으면 되세요. 그릇에 밥 한 공기 담고서 참기름을 한 바퀴 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든 꽈리고추 덮밥 소스를 듬뿍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반숙 달걀 후라이만 올리면 끝이에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완성이 돼요. 쓱쓱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재료 듬뿍 올려서 한 큰술 크게 떠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